복숭아나무. 복숭아나무가 먹고 씨를 버렸는데 이게 자라가지고 해녀만 다 잘라버려도 이렇게 자꾸 자라네. 아이고 저기 포도가 벌써 저기 봐. 포도가 엄청 열리는. 올해도 포도는 풍년이에요. 단감도 풍년이에요. 단감도 많이 열렸어요. 단감 포도는 풍년인 것 같아요. 요것은 이제 개복숭아. 올해 석류가 안 열렸네. 여기는 요건 이건 대추인데, 대추는요, 새들이 다 꼽히면 다 따버려요. 제대로 대추를 못 따고 여기는 새들이 하도 극성을 떨어서. 과실수가, 저기, 여기는 달에, 달에가 이렇게. 토종 다래예요. 다래를 벌써 따먹었나? 토종 따먹었나? 여기는 새들이 다 따먹어요. 이 허숙해요, 허숙해. 암컷. 아, 저기 비파 많이 열렸네. 여기는, 아유. 지가 먹기 전에 따야 돼요. 과실 나무들을 기촌에 아주 많이 심다 보니까 과실 나무가 숲을 이루어요. 숲을 밭작물도 좋은데 집안에 있는 과실도 잘 따야 되는 거야. 쥐 좋은 일을 시키니까 새하고 쥐들이 다 먹어요. 건강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그러니까 따서 가족들 간식으로 먹는 게 좋죠. 저기도 따야 되겠네요.